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 새벽 드디어 소문만 무성했던 갤럭시 S20 카메라 성능이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영상과 사진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했었던 갤럭시 노트10의 카메라 성능에 비해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었는지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S20의 화소입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메인 카메라의 화소는 무려 1억 800만으로 노트10의 1200만에 비해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소가 높으면 사이즈가 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확대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화질은 화소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아날로그인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와 센서의 크기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화소만 높다고 무조건 사진의 화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S20의 경우 노트10에 비해 이미지 센서도 많이 커졌고 AI에 의한 이미지 처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질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디지털 카메라의 근접한 퀄리티를 뽑아내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광학 10배, 디지털 100배가 되는 줌과 고화소가 많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언팩 행사에서 보여주었던 100배 줌 사진의 경우 디지털 줌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을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갤럭시 노트10을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야간 모드였습니다. 삼각대 없이 손에 들고 찍어도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의 야광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S20의 경우에는 센서의 크기가 커져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노트10의 4K보다 업그레이드된 8K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K와 8K의 개념도 쉽게 설명해서 화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생생하고 디테일한 영상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건 역시 4K나 8K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Full HD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버스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고 캡처 버튼을 누르면 3300만 화소의 사진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움직이는 자동차의 빛의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야간 하이퍼랩스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면 노이즈나 화질의 저하가 심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찍힌다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제 드디어 동영상에서도 프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프로 모드는 ISO나 셔터 스피드를 원하는 설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촬영 방법입니다. 노트10까지는 사진에서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서 조금 더 시네마틱한 영상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성능 향상은 화소와 이미지 센서의 크기 증가 그리고 광학 10배, 디지털 100배의 스페이스 줌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출시가 된다면 S20로 촬영한 결과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